혹시 구독자분들 중에 자영업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? 만약 장사가 잘 된다면 어떠신가요? 생각만 해도 좋죠. 그런데 특이하게도 장사가 잘 돼도 너무 잘 돼서 걱정인 가게가 있습니다. 바로 이곳입니다. 얼마 전 한 매체를 통해 소개된 가게인데요. 짜장면 한 그릇에 2,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화제가 됐습니다. 더 놀라운 사실은요, 12년째 이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 아니, 지금 2023년이 맞나요? 부장님, 신입 때 혹시 짜장면 가격 얼마였어요? 짜장면뿐만 아니라 짬뽕 한 그릇에 3,000원, 또 탕수육 한 그릇에는 5,000원이라는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. 대표 메뉴 세 가지를 모두 시켜도 만 원밖에 하지 않으니까 짜장이냐 짬뽕이냐 뭐 이런 고민은 더 이상은 없겠네요. 왜 짜장면 한 그릇을 단돈 2,000원에 팔게 됐을까요? 가게 사장님의 인터뷰에 따르면요,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싸게 팔려고 개업한 가게라고 합니다. 이 소식을 전해들은 많은 시민들이 당장 돈줄 내려가자, 요즘 같은 시기에 보기 드문 착한 가게, 오늘 회식은 저기서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. 특히 한 누리꾼은 너무 싼 거 아닌가? 가게가 망할까봐 걱정이라고 댓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. 그러게요. 한 그릇에 2,000원이면 임대료는 어떻게 될까요? 사장님이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. 다행히 가게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서 임대료는 안 나갑니다. 라고 웃으면서 대답해주셨는데요. 역시 간물주셨네요. 하지만 아무리 건물주여도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. 문제는 손님이 많아도 너무 많다라는 건데요. 장사가 잘 되는 게 무슨 문제냐고요? 사장님 부부 두 분이서 운영하던 가게가 손님이 많아지면서 직원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. 원래 짜장면을 팔아도 남는 게 없었는데 인건비까지 나가게 되면서 적자가 발생한 거죠. 그러면 가격을 올리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. 애초에 주머니가 넉넉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차린 가게이기 때문에요. 가격을 올릴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. 사실 저희 무제팀이 취재를 했을 때 사장님께서 이 영상을 보고 더 많은 손님이 몰려들까봐 걱정을 하셨습니다.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이런 좋은 취지로 영업을 하기가 쉽진 않죠. 그래서 무제가 제안합니다. 맛있는 기보를 알려드릴까 하는데요. 앞으로 이런 착한 가게가 지속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이 가게에서 음식을 정말 맛있게 먹었다면요. 조심스레 2,000원 말고 좋은 마음으로 원하는 가격을 내보면 어떨까요?